서울시 동북권 지역 공동발전을 위해 성북구와 노원구, 강북, 도봉, 그리고 서울시가 머리를 맞댔습니다. 처음으로 열린 동북사구 시민 페스티벌에서 각 자치단체장들은 상생을 위한 구체적인 청사진을 제시했습니다. 박용 기자입니다. 뭉쳐야 산다. 지난 2012년 인연을 맺은 서울 동북부 지역 4개 자치구가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창조경제, 역사문화, 그리고 혁신교육과 도시재생. 이렇게 테마별로 발자를 맡은 각 구청장들은 상대적으로 낙후된 동북권 발전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지역 간의 경쟁이 굉장히 중요하기도 하지만 가만히 생각하면 서로 힘을 합쳐서 하면 혹은 자기가 가진 자원을 다 털어서 하면 모자라지만 더 크게 하나 될 수 있는 것도 많다. 이런 거를 알 수 있습니다. 김영배 성북구청장은 다양한 역사와 문화 자원, 그리고 많은 대학이 소재한 동북 4구에 일자리와 문화 중심으로서의 잠재력을 강조했습니다. 이어진 발제에서 강북구는 동북 4구의 역사와 생태 자원을 활용한 관광벨트 조성을 위해 버스 투어 프로그램과 기반 시설 구축을 제안했고, 도봉구는 교육 자원 공유를 통한 동북 4구의 교육 협력을 제시했습니다. 구청장들은 동북 4구의 발전을 위해서는 자치구 간 협력을 넘어 서울시의 지원도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습니다. 여러 가지 해결해야 될 숙제들이 많지만 장기적인 미래를 위해서 이곳에 시장님이 꿈꾸는 8만 개의 일자리와 문화가 융성한 그런 동네로 만들려면 이 창동 상계지구에 대해서 기존에 가지고 있는 그 관심이 조금 더 실질적인 사업 추진의 성과물로 연결됐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가져보고요. 이에 대해 박원순 서울시장은 창동 차량기지 부지에 서울 미래의 먹거리가 될 바이오메디컬 단지 조성을 구상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TV 박용입니다.